김혜수 변제하는 거보다 삼성적인 퍼주기 가슴으로 안 던지는 나는 처음 봤는데 이거 처음 봤어. 공을 다 받아본 입장에서 아마 우리 팀에 들어오면은 에이스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에이스죠? 에이스가 이렇게 쉬워. 내 마음의 에이스, 내 마음의 에이스. 그렇게 할 거야? 우리 동희 씨가 오면 뭔가 좋은 게 있어. 정범이야? 동희 씨의 누나가 나도 이제 옛날에 김혜수 씨. 예! 김혜수 씨 동생. 김혜수 씨 동생. 아, 그래? 아니, 뭐, 잘 봤는데? 일단 전화 연결 한번 해보죠. 전화 연결.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도통 믿을 수가 있어요. 동생이란 사람들이 너무 많아. 어? 아, 우리도 막 김태희야. 누나는 잘 있으시고? 예, 네, 잘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 연분설 있던데? 네. 연분설이 안 나고 계신데 왜 그래요? 연분설이라 그래. 연분설이 나쁜 얘기요? 그 연분은 뭐야? 연분설. 열애설. 열애설. 연분설이야. 연분설 지금 차는 계속 시공 뿌린다는데. 아, 연분이라고 했는데? 연분이 형이 끝난 뒤로 빨려주는 것 같아. 왜? 아, 너 너무 후회된 것 같아. 내가 창피해? 이제 옛날 얼굴이야. 야구됐던 백단장이 지금 저쪽에서 올라오고 있대. 또 저기서 들려. 안 되지. 한 장을 김혜수 누님으로. 김혜수 누님으로. 김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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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남의 사람이야. 우리 멍청이 PD도 좋아해. 보인다. 백지영. 백지영! 야, 나 산에 보고 이렇게. 오늘 북한산 정상에 모인 이유는 천하무적 야구단의 앞날에 대한 중대 발표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천하무적 야구단이 창단한 지 1년! 정말 고개 넘치는 감독들을 만나 훈련도 하고 전지 훈련도 갔다 왔지만 우리의 경기 실적은 26전 5승 1무 20패로 말도 안 되는 성적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 뭐가 위험한지 들어왔는데? 나나 뭐가? 뭐야? 뭐야? 아니, 읽어봐. 빨리! 읽어봐. 빨리 읽어봐. 2010년 천하무적 야구단 목표 20경기 중 10승. 만약 실패 시 팀 해체. 팀은 승률 5할 이상 인 팀으로 한다. 상대 팀을 5할 이상인 팀으로 해서 승률이. 우리가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왜 나 들어온다며 이런 거를 왜? 형 들어올 때부터 이상했어 내가. 너무 힘든 거야 이건 정말. 야, 5할은 위에서 저거 근데 다들 되게 힘들게 올라와서 충격받겠는데. 아니야, 그렇지도 않을 거야. 미션이 너무 세다. 근데 사실은 것 같아. 스포츠는 솔직히 다 느끼겠지만 계속 지면 하는 사람도 힘들어. 그래. 무력감 느껴지고. 사실 20전 10승 못하면 꿈의 구장은? 꿈의 구장이 어딨어? 그건 지어야죠. 남의 구장 되는 거지. 남의 구장? 야구단을 해체하겠다는 거야, 야구단. 내 보기에는 일부러 강팀 붙일 것 같아. 아니, 야구를 굉장히 해체하려고 그러는 게. 상대팀에게 그 선수 명단을 받아서 진짜 선출의 검사 선출인지 아닌지 그런 맞아. 것들은 좀 뭔가 그럼,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 딱 보면은 진짜 그렇지. 선출 같은데 아니라 우리 하는 거 맞는가. 이렇게 나온 만큼 우리도 꼼꼼할 거야. 아 진짜 뭐 형 굉장히 꼼꼼했어요 지금. 내가 다 파헤칠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근데 여기 또 약간 다음 주부터는 경기를 끝내고 합숙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아, 난 지방 원정. 저는 외박하면 좀 곤란해. 진짜 해체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막? 진짜로 할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지면 의미가 없어. 맞아. 재미도 맞아. 없고 맞아. 하는 사람도 힘들고 야구 이기려고 하는 건데. 난 또 막 쳤다. 그러면 확실하게 하자. 가자. 아싸하게 하는 거지. 아싸하게 하면 뭐 조건을 세워 자꾸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아니 누군지도 얼마 안 안 됐고. 예예 예, 한번 봅시다. 아, 전체만 있으면 돼. 드라마 끝났잖아. 근데 사실 우리 좀 박봉이잖아. 어? 우리 10만원씩만 올려주세요, 우리. 10만원만. 10만원이야! 안 나와, 진짜. 아무도 부치를 봤을 것도 안 나와. 10만원은 너무 뚱뚱한데. 야, 나 봤을 것 같아, 진짜. 한대리 형. 어? 우리한테 뭐 승리 이상으로 보너스가 있겠어? 우리한테 뭐 승리 이상으로 보너스가 있겠어? 야구의 본고장. 돈 10만원에 우리 승리의 기쁨을 바꿀 거야? 아니, 10만원 있으면 더 좋잖아. 승리의 기쁨도 있고, 10만원. 너 왜 그래? 빚 없어? 할 거면 10만원. 10%는 나는 10만원. 좀 우리 결연하게 가면 안 돼? 좀 우리 결연하게 가면 안 돼? 어? 야, 10만원은 받아. 좀 결연하게 가자, 결연하게. 예의에 창단시켜 했겠다. 그동안 지고 울고 서러움도 많았지. 이쯤에서 새롭게 각오 한 번씩들 다져봐야지. 자, 하고 아무리 바쁜 스케줄이 있어도 매일 빠지지 않고 팀이 타격 연습과 수비 연습하기. PS, 이루는 내가 지킨다. 파이팅! 예! 아니, 나도 바로나 한민간이 있을 것이다. 다시는 부상이란 없다. 반성할 건 없다. 뭔 경기를 나가야 반성하지. 이상! 파이팅! 예! 팀의 보탬이 될 수 있는 선수로 거듭날 것이며 예전처럼 성급하지 않은 자세로 경기에 임하겠습니다. 노력하는 자세로 변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천안부조 1타 1세! 시청자 게시판을 많이 봤어.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알아. 욕 보고 안 찍어요, 시청자 여러분들. 전부요. 시청자 게시판을 좀 봤어. 형, 그래도 형. 와. 아버님은 송태하 장군이에요, 어머니. 송태하 장군이에요. 조금 내려. 아우, 진짜 빨리다. 이거? 어저께 전비 줄인 거 같은데. 라인. 아. 무조건 이긴다. 현무야 영원하라. 좋아, 짧고, 짧고 좋았어. 그러면 여기서 해도 되잖아. 정말 짧다 정말. 야. 우리 팀에선 결국엔 나의 성실성과 파이팅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 같다. 오디션 때 안 뽑힌 수모를 생각하며 열심히 하겠습니다. 2010년 추운 3월 북한산 정상에서. 이야! 천안무정 야구단 때문에 울고 울었던 지난 시간들을 모두 가슴에 묻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먼 훗날 우리의 아름답고 행복한 추억으로 남기기 위해 후회 없는 시합을 하겠습니다. 천안무정 1타 1세! 가자! 한 방에! 한 방에! 붙어! 가! 붙어! 가! 야, 근데. 마리아, 너무 높아!